호노님, 요즘 주식시장이 엉망이어서 한가게를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하는데 호노님도 한가게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저도 진짜 지금 죽을 맛입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언제 한가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헝다그룹 파산설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된다. 그 세 가지 악세가 동시에 터진 걸로 보이는데 뭐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주가 지수 안 보고 종목만 겁나 파는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 박살 날 때 개별 종목을 정말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부터 해서 이제 금융투자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막말로 코스피 2600까지 뭐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시간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주가 지수에 흔들리기보다는 내 개별 종목이 실제로 꺾이는지 내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꼼꼼히 점검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다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오히려 역발상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노님, 요즘 가장 핫한 대선 3인방이 있는데요. 그에 견줄만해서 우리나라 종목 중에도 3인방이 있을까요? 질문 딱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대선 테마주 손대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지금 개물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대선 테마주 그래도 3인방 대선 테마주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아직 지금 경선 진행 중이고 11월 달 안으로 결정 나니까 그때까지 이슈가 나오면 뭐 많이 요동치고 뭐 하겠죠. 그럴 때 좀 적당히 정리하고 나오세요. 적당히. 어떻게 이거 제가 대본 사전에 드린 거 아닌데 뭐 이거 짜고 친 것처럼 제가 첨단 소재 3인방 준비했거든요. 이제 PD님 이 솔루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럼요. 들어는 봤습니다. 혹시 투자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투자는 아직 잘 몰라서. 아, 잘 몰라서. 요번에 이거 한번 설명 잘 짧고 굵게 할 테니까 잘 듣고 대선 테마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첨단 소재 3인방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첨단 소재 붙은 회사들이 기본 안전빵, 그러니까 기본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캐시카우라고 하죠. 캐시카우가 잘 돼 있는데 앞으로 뜰 메가트렌드 성장하는 산업,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OLED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돈 잘 벌고 있는 사업 플러스 신성장이 잘 가미된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소재 기업이라서 너무 좋아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가 모두 지금 하이브리드 기업입니다. 전기차와 반도체가 결합하거나 OLED와 반도체가 결합하거나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얇은 구리박으로 된 동박 그리고 전지박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는 이 폴리 이미드 필름으로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뭐 FPCB용 필름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필름 그 다음에 전기차의 그 절연 그 선이죠. 선을 보호하는 피복 소재 그걸로도 쓰이는 게 이제 PI 첨단 소재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역시 OLED 소재 쪽과 이 반도체 소재 쪽이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모두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액이 3개 종목 평균치가 올해 약 3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또한 3개 종목 평균치가 약 20%대 후반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는데 올해하고 내년 모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 또한 상당히 100% 미만으로 세 종목이 모두 안전하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으로 실제 제품을 팔아서 번 돈이 회사 내에서 현금 흐름이 좋다
돈이 잘 돌고 있다. 그래서 재무 비율 안정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고요. 세 개를 가져왔으니까 그중에 그럼 어디가 제일 좋냐? 가격적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쪽 성장성만 봤을 때는 실적 성장세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장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비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평가된 회사, 싼 회사를 찾아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지금 가장 좋게 봤는데, 예전 같은 방식으로 봤다면 지금은 솔루스 첨단 소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성에 높은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디테일한 분석을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훈훈님, 네. 세 가지 종목에, 네. 단기, 중기, 장기로 봤을 때, 네. 하나씩 꼽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가장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녹스 첨단 소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세 종목 중에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역시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